준비 좀 해볼까? 헐. 오늘은 이렇게 입었어요. 머리는 반묶음. 이제 나가볼까? 힘들어. 회 먹으러 갈래? 회도 오늘 땡기지 않아. 안 땡겨? 응. 홍대에 와서 동생 만났어요. 안 먹을 거야? 안 줄래? 아니 나도 줘야지. 이건 뭐지? 이게 뭐였죠? 치떡. 홍대 비치비치로 왔어요. 오늘 여기서 밥을 먹고 동생이랑 알라딘을 보러 갈 거예요. 타임스퀘어 가가지고. 너무 좋아. 알라딘 진짜 멋있어. 4D. 버스에서 타고 와가지고 타임스퀘어로 왔어요. 이제 영화를 볼 거예요. 뭐 찾아? 화장실? 찍어줄까? 응? 뭐라고? 찍어줄까? 되게 달... 그만 그만. 달걀 귀신처럼 나와 저 빗대. 진짜? 이제 우리는 영화를 다 보고서 집으로 갈 거예요. 진짜 깜깜하게 나온다. 영화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4D로 봤는데 역시 4D로 보길 잘했어. 이제 집으로 갈 겁니다. 너 씻을 거야? 오늘 알라딘을 다 보고서 이제 집으로 왔는데 알라딘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4D로 봤는데 막 가루가 막 날리고 향기도 막 나고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와 진짜 개꿀잼. 감사합니다. 아주 예쁜 컵에. 이제 우리는 자고 내일 춘천에 같이 내려가려고요. 오늘 산 원피스. 준아 다리 움직이면 안 돼, 알았지? 나 거칠려 올라가. 어디까지 나와? 칠려 나와? 칠려 나오냐고? 안 나와. 아예 그냥 이쪽에 나와. 짠! 원피스를 샀어요. 너무 예뻐. 완전. 여기선 안 보이겠지만. 오, 근데 진짜 예쁘다, 이렇게 보니까. 응. 튤립무늬에요, 튤립무늬. 더 예뻐, 더 예뻐. 가격은 49,000원. 어라운드 코너에서 샀어요.
질감도 되게 괜찮아. 근데. 만져볼래? 뭐라고? 괜찮다. 그리고 오늘 아까 동생 만나기 전에 샀던 거지만 제 이 의도와 맞지 않아요. 가방에다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해서 카메라를 여기다 넣었다 뺐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좀 수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할까? 지퍼를 글루건으로. 너 글루건 있어? 어. 해줘. 거기 첫째 칸. 그 옆일걸? 아, 니 근데 이거 항상 너무 불안해. 어, 다음에 이사할 때 버리려고. 언제 같은 걸로 샀어야 했는데. 자, 일단은 지퍼를 떼도록 하겠습니다. 또 쓰레기 만든다. 또 쓰레기 만든다고 생각하겠지. 돈 주고 쓰레기. 돈 주고 쓰레기 만들게. 그래도 이건 6천원짜리 아니야? 쓰레기라서 괜찮아. 땅 파면 6천원이 나오냐? 너무 직설적인, 어? 그런 뼈 때리는 말은 사양하겠어. 나 알라딘 봤는데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이 얘기만 벌써 세 번째. 어떤 장면이 제일 재밌었어요? 알라딘에서 양탄자 타는 장면도 너무 재밌었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스포일러 아니야? 그치, 근데 응. 알라딘에서 양탄자 정도 괜찮지 않을까? 그치, 기본적인 거니까. 저는 기생충도 보고 좀 약간 그냥 항상 좀 그때그때 나오는 영화 웬만해서 좀 보는 편인데 대단해요. 요번에 나온 영화는 알라딘은 진짜 보면서 내내 즐거웠어요. 진짜 즐거워. 너무 즐거웠어. 만약에 언니한테 그런 원숭이 한 마리랑 응. 원숭이랑 호랑이랑 앵무새 중에 한 마리 고를 왜? 스폰가? 중에 한 마리 고를 수 있으면 누구 고를 거예요? 원숭이 호랑이? 그리고 한 마리는 뭔데? 앵무새. 앵무새? 아, 앵무새 너무 떠들어서는데 호랑이가 좋지. 앵무새 진짜 호랑이, 어, 진짜. 같이 들어갔을 때 속이 시원했어. 레알 그냥 당기기만 하고 아니에요, 그냥. 나도 호랑이. 호랑이? 호랑이 귀엽지. 호랑이 귀여워. 아, 근데 원숭이가 귀여울 것 같아. 가성비는 갑이야, 그. 야, 물건도 알짜배기만 훔쳐오지. 아, 이거 예쁘게 안 썰릴 것 같은데. 가비가 왜 이렇게 무거운데? 이 가비. 이빨로 갈아줄까? 왜 이렇게 쌀벌하게 말을 해. 내 말을 그렇게 안 해. 내 핸드폰 어딨지? 지금 시간을 볼까요? 지금은 3시 3분. 너무 늦게 일어나서. 오늘 동생이 지금 동생은 회사를 갔고 빨래를 널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빨래를 한번 널어볼 거예요. 어, 아파. 감기 걸렸나? 빨래가 완전 많아요. 저를 시키려고 잔뜩 돌려놓은 것 같나 봐요. 빨래 널기 끝. 이제 점심을 먹어볼 거예요. 근데 빨래 널다 보니까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글쎄 저한테 제 속옷들이 여기 다 있더라고요. 속옷이 좀만 입어도 금방 사라지더라고요. 이제 이유를 알겠네요. 그럼 이제 밥을 한번 먹어보도록 할까요? 자, 동생네 집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즉석 라볶이 저거 먹어야겠다. 저는 지금 저게 좋을 것 같아서 즉석 떡볶이를 먹을 건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놈이 설거지를 안 하고 갔기 때문에 떡볶이를 해 먹으려면 설거지를 해야 돼요. 왜냐? 이 팬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정말 거지 같다. 자, 그러면 한번 설거지 먼저 해야겠군요.
집에 참 예쁜 컵이 많아요. 설거지도 안 하면서. 설거지만 잘하고 다닐 것이지. 항상 이 집에 오면 이렇게 설거지가 쌓여있답니다. 밥을 먹기 위해서 설거지를 해서 팬을, 아야! 팬을 닦아서 또 설거지를 해야 돼, 먹고 나서는. 완전 최악이다. 그냥 편의점 가서 사먹을까? 저도 예전에 대학교 때 자취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되게 오랫동안 했었는데 그때 생각이 나네요. 그래도 난 설거지는 바로바로 하는 편이었는데. 난 이런 집게 닦을 때가 제일 싫어. 손으로 닦자 그냥. 자, 이제 대망의 팬 닦기. 떡에 물을 헹구어 건져냅니다. 떡볶이의 신 즉석 떡볶이예요. 팬에 물을 500ml. 500ml를 어떻게 알지? 아, 그래서 이걸 꺼내놨나? 혹시 이거 세제컵 아니야? 생각보다 오래 걸릴 것 같지 않네요. 자, 그러면 일단 옛날에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로는 이 프라이팬을 저걸로 닦으라고 하던데, 그냥 기름으로 닦는다고 하던데, 근데 저는 그걸 잘 모르겠어요. 떡을 물에 헹구어, 왜 물에 헹궈야 되는 거죠? 건져냅니다. 물은 뭘로 떠야 될까? 500ml? 종이컵으로 4-5컵이래요. 네. 나중에 모자라면 더 넣어야겠다, 차라리. 자, 이제 불을 올려놨고 이제 소스를 넣어줄 거예요. 저는 쓸데없는 설거지 거리를 만드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손으로 뜯을 거예요. 맛있겠다. 안 그래도 떡볶이 생각이 났는데. 빨리 끓여주세요. 배고프단 말이에요. 오, 되게 먹음직스럽다. 아, 떡이 말랑말랑해졌다. 아, 빨리 좀 끓어. 답답해 죽겠네, 씨. 배고파 죽겠는데 왜 안 끓는 거야. 사분간 늘어붙지 않게 저어주다가 사리면과 건조파를 넣고 끓여 줍니다. 떡이 말랑말랑해졌으니까 이제 넣어도 되지 않을까? 아무 생각해도 이거 소스 너무 많은데? 물 너무 많이 넣나 봐. 저는 전기스토브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전기스토브 항상 뭔가 끓어도 끓지 않은 것 같은 항상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가스가 더 좋아요. 물론 그게 좀 더 위험하긴 하지만. 자, 이것은 파. 됐다. 이렇게 하고, 자, 떡볶이는 이 정도 완성. 에이, 책상 닦을 거니까 그냥 여기다 놓자.
근데 양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3시 55분? 동생이 6시까지 끝나기 때문에 6시에 맞춰서 홍대에 가기로 했는데 그냥 갈 수 있을까? 먹고 설거지하고 씻고 화장하고 아이고 라면이 맛있네. 떡은 그냥 조금 그냥 그래요. 엄청 맛있진 않고 속까지 양념이 겉에서 볼 때는 되게 맛있게 되어 보이는데 속까지 양념이 배진 않아가지고 근데 라볶이가 라면이 진짜 맛있어요. 면발이 데이트도 한 번 안 했어요. 이거 연애가 맞나요? 이 연애 계속해도 될까요? 아, 나오네. 몇 살이지? 참고로 전 15살 여자. 참고로 전 15살 여자. 아, 뭐야. 이럴 줄 알았어. 자, 밥 박사. 아, 왜? 아, 4시. 빨리. 이제 저는 준비를 다 했고 지금 핸드폰 어딨지? 지금 한 7시 반? 이 정도 됐는데 오늘 좀 늦게 퇴근했대요. 그래서 이제 나가려고요. 출발해볼까요? 버스를 타고 타임스퀘어로 갑니다. 워터핑거에 왔습니다. 내가 다시 찍어줄게. 워터핑거에 왔는데 오늘 동생 집에 나오는데 맛있게 드세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게 드세요. 흥분한 나머지 쏟아버렸어. 어때? 맛있어? 섞어야 돼, 섞어야 돼. 어느 스타일 맞아? 아니야. 이거? 올바라? 올바른 주스 맞아? 아니야! 우와, 맛있겠다. 아, 나 이거 먹어봤어? 어? 먹어봤어? 아니, 안 먹어봤어. 진짜? 맛있겠는데? 썰어줘. 아니 언니랑 원래 먹기로 한 메뉴가 3, 4인용이래. 너무 많을 것 같아가지고. 그니까 나 배불러. 나 아까 사실 그 라볶이 먹는데도 와 진짜 배 터져 죽는 줄 알았어. 그 양이 되게 많잖아. 어, 그 한 봉다리가 진짜 1인분 양이 아닌 것 같던데 보니까. 와, 한 2인분 될 것 같아. 맛있다. 맛있다. 일부러 한 거 아니야? 아, 이해가 있어. 어쨌든 힘들잖아.